슬이 노래 집시 인생이라는 노래를 제가 한 곡 올려드렸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노래가 뭐냐면 그게 뭐냐 그 집시 인생 말고 나비야 청산 가자 그걸 한번 먼저 해줘. 엄마들 그 저 노래 참 좋아하시더라고. 나비야 청산 가자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 각설이의 애환이 담긴 집시 인생도 한 곡 해드릴게.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오시는데 앉으세요. 서서 그러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저 이왕이면 앉아서 좀 봐주시면 좀 사람이라도 많아 보이고 흐른 놈이 좀 덜 적었는데 서서 그러고 있으니까 막 불안하네. 앉으면 안 될까 거기 뒤에 계시는 분들? 뭔 씨발로 먹고 비아그라 먹고 왔는가 왜 서서 난리들이까 지랄하고 여 앉아 이리 와서 내가 이제 재미나게 해줄게. 이리 와봐 이리 앉아 앉았다가 차리지 안 받을게. 그냥 앉았다가 놀다 가고 그래. 자 차리어 경례. 남자는 허리 웨이브 왜? 나비야 청산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하나하나 가버리나 지나가고 나비야 아이고 저보다 더 어렵게 보이는데 이렇게 주시네. 나하고 같이 가자 아직 하고 있는데 싫다 우리 지명 아직 안 했어. 시작하자. 감사합니다. 사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사인까지 주고 참 나 거지 생활 내가 34년 만에 사인 처음 해봤네. 아이고 하여튼 예 그 뭐 별 그 막 움직이는 바람에 역같이 썼는데 그래도 괜찮을란가 모르겠네. 예 자 한 곡 더. 그리고 이런 것 저 웬만하면 공개적으로 주지 마시고 뭐든지 뭐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는데 예, 비공개로 주시면 어떻게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공개적으로 주시면 씨발 저 새끼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. 아우 난 참 저 형 눈치가 없네 지랄하고. 그 저 계좌번호 하나 알려드릴까요? 혹시 계좌로 이렇게 쏴주셔도 되는데 농협계 아니고 저 새마을 건데 예 씨발 그 농협권은 돈만 집어넣으면 막 이상하게 막 압류가 들어와갖고 못 빼가게 콱콱 잡아놓더라고. 예, 그, 저, 농협권에는 안 되고, 새마을금고 1004, 9982, 어? 필요 없다고? 알았어. 씨발, 잔소리 하지 말고 노래나 하라니, 지랄하고. 아이, 나 참, 한잔. 맨 무슨 내가 무슨 녹음기어 자꾸 노래만 하라 그러게. 나도 떠들고 놀아야지. 알았어. 엄마 좋아하는 노래, 예, 집시 인생 한 곡 돌려드릴게. 자, 남자에서, 예, 한 개만 내려주세요. 집시 인생 우리의 인생 떠돌이 인생 오늘은 어디에서 내일은 어디에서 하루하루
여러분들과 함께 전국을 떠돌며 이렇게 집시 인생 하고 있습니다. 일반 가요가 아니고 예, 우리 영암 스님이라는 스님의 노래입니다. 예, 그래서 참 이렇게 노래하는 스님 영암 스님의 노래 예, 집시 인생을 예, 너무나 저희하고 예,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. 예. 진짜로? 야, 형님이, 예, 진짜로? 난 갑자기 하면서 노래 잘한다는 사람들 보면 기꾼형에 감기 걸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. 아.